안녕하세요. 명품 옷수선입니다. 저 계속 다치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번호도 잘 기억 못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바지 다치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다치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일감이 많았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 기회죠, 기회. 자, 이거는 어디를 하냐면은 보면 요새는 홈쇼핑에 바지 많이 사오죠. 근데 입어보지 않기 때문에 각 체형에 따라서 바지들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디 한 군데는 맞는데 또 어디 한 군데를 바꿔도 안 맞을 것 같으면 어차피 고쳐야 돼.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허리에 맞췄어. 그런데 허리에 맞춰다 보니까 이 사람 체형이 어떤데 보면 지금 체질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아줌마이기 때문에 살이 쪄가고 있는 편이야. 그럼 살이 쪄가고 있을 때는 배둘레가 늘어나죠. 그렇다고 힙이 아줌마들 그렇게 팍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어때요? 배에서 맞춰 사다 보니까는 이 허벅지 다리들이 별로 선이 안 예뻐서 허리가 커. 그런 안 그래도 여자들은 멋내고 싶은데 이상한 바지 입고 다니면 영품이 안 나잖아. 말하자면 똥품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싫어하잖아. 그래서 돈을 좀 들어도 바지답게 이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바로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요. 단줄이로 왔는데 이 부분이 바지가 안 예쁘다 이 말이지. 단만 줄여갖고는 한번 입고 그냥 안 입을 바지야. 통 줄여갖고 입으세요. 네. 바지 상값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지금은 기성복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 체형에 맞게 바지가 안 나오고 바지를 일단 어느 한 군데 바지 사면 내 체형이 표준형이 아니라 그러면 고쳐 입을 것 당연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맞춰 입는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한 발값 가지고 다섯 개 이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도 기분 좋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바지는 자 이런 게 네 개예요. 자, 그럼 어디를 올리냐면 기장은 당연히 이만큼 올린다고 돼 있네요. 네. 그럼 기장률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자 2인치 반이네요. 그리고 이 옆선에 이렇게 핀을 꼽아놨네요. 핑크봉 보이죠? 네. 여기가 허벅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다리는 짧은데 배는 있는데 허벅지만 크면 바지가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허벅지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바지 맞는 바지로 해줄 거예요. 이 바지는 신사복 바지가 아니고 슬립형의 그냥 쫄바지 형식으로 있는 바지인데 약간 그냥 쫄바지보다는 그냥 슬립형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줌마들이 즐겨 입을 수 있는 바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기장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니까 이거는 오버를 쳤는데 스쿠시로 박은 것 같아. 스쿠시 되겠다. 삼봉으로. 근데 이거는 삼봉으로 안 해줄 거예요. 두꺼워요, 천이. 자, 이렇게 하면 두꺼워요. 투박하고. 안 그래도 여기가 스판이 많은데 이거 두꺼운 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늘어나 보여요. 단 살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특성상 오버를 치가지고 박아줄 거예요. 두 줄로. 추리닝 박듯이. 자, 이런 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고무줄이 들어있죠? 네. 고무줄 넣는 방식이 다르죠? 여기는 천으로 되어있지만, 천을 벨트를 한번 접었어요. 접고 이 위에다가 고무줄하고 눌러줬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고무줄 바로 이렇게 접어줬어요. 안단을 고무줄로 해줬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똑같이 천이 늘어나는 천이에요. 고무줄하고 같이. 스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무줄 넣으면 좀 방법도 가지가지죠. 근데 이것을 고무줄을 다시 교체해달라고 갖고 오면 어떡해요? 8,000원 받고 하겠어요?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선비는 각 집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가격표가 어쩌지 기본적인 것. 바지탄 박는 거면 4,000원. 신사바지 똑같은 거 올리면 만원이면 만원,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옆에 가게들이 받는 대로 뭐 이 집은 싸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면 받아주고 정말 이게 상황이 다른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 돼요. 내가 받을 만큼 그죠? 정해져 있지 않아. 자, 이렇게 펴놓고 보니 바지를 재단할 때는 바지 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네. 자, 어떻게 바지를 펴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핏이 바르게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이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네.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바지를 이렇게 딱 받아 이렇게 딱 놓고 놓을 줄 알고 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핏을 보고 재단을 제대로 할 줄 아는데 다리는 것도 엉성한데 어떻게 바지를 똑같이 재단했다고 갖고 오느냐 이 말이야. 그럼 내게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 초보기 때문에 계속 잘 못하거든. 그래서 꼭꼭꼭꼭 씹어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대로 펴라.
자, 펼때어떻게했어?이실선이바른지를봐라.실선이바르게펴졌어요.이거펴져있다이말이죠.재단을할때는분명히이렇게딱펴서했단말이에요.이거실선대로이렇게쫙펴졌는거보세요.그래서이렇게싹달아요.자,이렇게놓을줄알아야가재단이들어간다이말이죠.자,이렇게됐죠?자,이렇게보니여러분바지모양이어떠세요?자,내가항상말하는대로어?이곡선에서이허리무릎선에서무릎선안쪽은좀날씬해져야된다그랬죠.사람이허벅지가밑으로이렇게내려서날씬해져있어.항아리처럼이렇게날씬해져있다그랬죠.엉덩이에서.그이바지는모양이어떤가보세요.그랬죠.어?쭉뻗었어요.자,곡선이없이발위로발로타원형으로끝까지내려와있죠.그러니까여기가어쩌요?남고어벙벙할수밖에없다는거예요.그럼이런바지안이쁘다이말이에요.그래서이엄마가이바지가안이쁜거예요.허리는맞지만기장수선하러왔지만입을수가없다이말이지.그래서우리는이렇게된바지들을이쁘게다시선을꺼서만들어준거예요.이아줌마는바지엉덩이는맞아요.이렇게맞아.엉덩이는맞는옷이에요.사람이.그래서여러분들이이게바지를볼때항상주머니끝점이렇게경사주머니가있을때주머니도여러가지모양들이있어요.자,경사주머니는삼각으로이렇게되어있는게경사죠.경사로만들어졌다해서경사주머니예요.거의끝점정도가엉덩이끝점이에요.엉덩이끝점에다가바로그말이무슨말이야?하동선이라이말이지.하동.응?힙선.힙의둘레다이말이에요.그럼여기정도가힙의둘레가되는데이아줌마는옷을딱입혀보니까힙이딱맞더라이말이에요.여기줄이면안돼그래서.그래서집집마다갖출수없다는게그여러분이손님옷을봤을때이건이사람에게맞게해주는거예요.그이사람형상에맞는건데반드시꼭체크해야될항목이여기예요.여기가크다그러면자를이렇게대줘야돼요.그래서이렇게잘안보이는데자.자,엉덩이보다크다그러면자리허리선밑에서부터이렇게대줘야되죠.그죠?그래야네.엉덩이가줄어들죠.엉덩이가맞을때는반드시엉덩이끝점부터다리허리가서이렇게내려와줘야돼요.네.이걸잘봐야돼.이걸안봐놓고와서나보고재단해달라면해줄수있을까요?없을까요?우리손님아니고난몰라.그래서여기서손님이봐내핀이라도하나꼽아오면그걸보고해준다이말이죠.그죠?설령재단을못해서내한테가지고온다할지라도이것좀봐주세요할때이걸핀이있는지없는지큰지안큰지를내가알아야재단을해주지기본이에요.네.손님들은반드시입혀보고이거꼭보세요.자,이렇게해서이거통은그렇게넓지않아요.그래서조금만줄여줄거예요.통은밑에통.네.자,바지를통이야기할때꼭여기끝을이야기하거든요.여기끝이.네.사람들저기통을이걸갖다통이라그래.애들시샘말로몇통몇통에5통반6통반이라잖아.학생들그렇게많이해요.그러면5통반이면5인치말하고6통이면6인치말하거든요.그런걸6통이라그래애들은.그럼이바지는6인치반인데엄마들이체격봐6인치반괜찮아요.응?네.이게약한사람같으면이게넓은거지.근데그엄마봤죠?네.봤죠?네.통통하셨어요.응?어.좀통통한체질이에요.그래서이정도해주면돼요.그리고엄마들은홀테바지로이런바지는홀테바지를입기를원하지않아요.자,이정도로이렇게해줄거예요.자,여기를한허리서봐도지금이렇게되니까바지재단이어떻게보이세요?약간의차이가난것같죠.여기들어갔죠.그럼벌써이렇게들어왔어요.근데보니까여기가곡선이하나도없네요.이것도볼줄알아야돼요.하나도없죠.그럼여기서살짝곡선만잡아주면이허벅지가이뻐진다이말이죠.여기는일자로쭉내려왔잖아요.그죠?네.아예곡선도없이내려왔어요.앞판보니까뒷판어떤건가몰라도.재단이그렇죠?응?그러면이렇게해서선만잡아줘도돼요.여기는밑에까지는안줄어도살짝만줄여줘도이뻐져요.옷이.이렇게해서살짝무릎선만이렇게만들어와줄거예요. 그리고여기는그냥이렇게그냥이렇게잡아줄거예요.이렇게해서이곡선만살짝이렇게넣어줄거예요.자,이렇게해서이렇게.자,이렇게만해줘도이바지는괜찮아요.그리고이거똑같은바지보니까이바지가더넓어보이더라고.색상때문에그런지.그래서일단최종적으로내가다시점검을할건데하나씩가지고이바지처럼재단을해보세요.자,그럼한쪽더해볼게요. 이것도이렇게펴보세요.잘펴는게중요하다그랬죠.잘펴는게중요해요.이렇게펼줄알아야돼요.
거의 하나도 없죠? 어? 어? 아무리 홈쇼핑에서 바지를 판다 그래도 재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량으로만 하기 때문에 사람 신경 안 써요. 재단사가 해서 이 사람들을 안 그려주거든요. 시접대로 박아. 일단 턴, 패턴을 잘라주면. 박는 사람들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박아내기만 하면 돼, 이 사람들은. 재단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 경과 그 청바지 세 개 갖고 핏 잘 나갔다고 막 이야기해 준 사람 있죠? 네. 그 청바지는 괜찮더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자, 똑같이 여기서 이점에서 끝났어요. 그죠? 이 정도에서 끝났네. 이렇게. 엉덩이가 맞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점하고 이점하고 똑같이 간격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똑같이 이만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얘 들어올 만큼만. 그럼 여기도 이제 자를 좀 이렇게 대주라 그랬어요. 그죠? 잘 늘어나는 바지지만 그래도 일자로는 안 해줄 거, 안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럼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곡자가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곡자랑 이렇게 되라 그랬죠? 자, 자, 혜경이 언니는 이거 잘 안 봤지 몰라도 미아 언니는 많이 봤잖아. 이렇게 곡자 배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배 쪽이라, 이건 등이고 이거는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 쪽은 얄짱 약간 후워져서 둥그렇지만 배 쪽은 홀쭉하게 날씬한 쪽이라 그랬어요. 날씬한 쪽을 이 무릎선 쪽으로 이렇게 대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엉덩이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뚱뚱하잖아, 사람이 둥그래. 그래서 이 배를 이렇게 대주고 배 쪽으로서는 이 무릎선에서 이렇게 날씬한 쪽 이렇게 대주라. 그러면 다 끊지 말고 여기서 바닥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오는 데서 이렇게 대줘라. 그거 줘라. 그리고 이렇게 일자 이렇게 그어주고. 일단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막 선이 흐트러진 것 같아서 다시 끊어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똑같이 놓고 똑같이 이렇게 한쪽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놨잖아요. 위에다가 보고 통이 틀리는 거 안 틀리는 거 보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펴서 일단 다려서 하여튼 무시통이다. 그러니까 바지가 안 이쁘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요 정도로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정도로 여기까지 안 내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설명해 줄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치마는 후리아 치마예요. 그죠? 후리아 치마를 기장을 전부 내려달라고 갖고 왔어요. 이런 거는 끝단을 반드시 단을 대서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단이 뒤집어져, 치마가. 그런데 이거 치마는 이렇게 대줄 때 후리아 치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아스가 들어가야 이것이 후리아가 처리가 돼. 이럴 때는 그러면 안감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안감이든 겉감이든 같은 재질 아니면 안감을 해서 바이아스로 두 점을 접어서 해야 이게 후리아 처리가 되지. 안 그러면 이건 후리아 치마는 처리가 안 돼. 그래서 후리아 치마는 항상 할 때 안단을 이렇게 단을 작게 넣어서 살짝 해주든가 아니면 안단을 이렇게 바이아스로 안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수쿠시가 잘 안 돼. 같은 데 재단이 천이 아니기 때문에 밀려서 울어. 그래서 이거는 바느질, 손바느질, 손바느질에 공굴리기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공굴리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배울 거예요. 반드시 이런 치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주 들어지는 않아요. 이렇게 개닥까지 해달라는 옷이. 그래서 후리아 치마는 언제나 바이아스를 단이 들어가도 바이아스로 이렇게 좁게 쳐서 딱 어물에서 이렇게 단처리를 해주거든요. 이거는 법이에요, 법. 후리아 치마는. 네. 꼭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건 덤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